약간 뜨는 느낌이다. 약간 뿌옇다. 환수를 해도 그게 안 잡힌다 할 때는 수족관들도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아. 네.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태그! 안녕하세요. DK입니다. 뭐야? 자, 저희가 오랜만에 아쿠아 대담으로 찾아왔는데 6편이에요. 네, 저희가 6편이죠. 네. 네, 어떤 주제인가요? 어항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핵 꿀팁. 탄수만 자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탄수로 안 되는 게 있죠. 자, 알겠습니다. 그 핵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1차적으로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내는 건 환수입니다. 환수 주기를 한 사이클 정도 좀 앞당기는 거죠. 예를 들어 주 1회 했다면 주 2회 아니면 주 2회를 하고 있었다면 주 3회 약간 이런 식으로. 정답입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끝내면 좋긴 하겠네. 네. 맞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방법이죠. 예, 네. 하나의 방법이죠. 네. 이게 좋은 방법인데 환수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환수 처음 했을 때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분진도 있고 네. 그 약간의 탁함이 있거든요. 예, 네, 맞죠. 맞죠. 네. 그거 맞아. 눈으로 보면 여러분 동원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주제를 말씀드렸다시피 맑고 투명하게 그건 확실히 눈에 티가 나요. 진짜로 맞아요. 네. 제가 하기 전후 몰래 했을 때 물어보면 뭐야 이렇게 항상 네. 왜냐면 그냥 단순히 환수 때문에 맑아졌다는 건 저도 이제 좀 몇 개월 지나서 아는데 정말 투명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미 고수분들께서는 이거를 다 하고 계시거나 자기들이 방법이 있을 거니까 네. 뒤로 가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자 뭡니까?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주제 처음 들었을 때 환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진짜 한끗 차이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뭐 해보신 적 있어요? 저 몰래? 분진 있고 막 어항이 아 이거 엎어야 되나 아니면 환수해줘야 되나 했었는데 그 다음날 왔을 때 굉장히 깨끗해진 경험 있죠? 예전에 뭐? 해수. 해수.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뭐 환수해줘도 안 된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 삼자인가요? 저 삼자와 삼자. 예. 네. 환수를 해줬는데도 안 없어졌는데 다음날 오니까 맑고 너무 깨끗해졌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환수를 잘해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환수 치면서. 환수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날 그러고 나서 집에 가고 나서 한 네, 퇴근하고. 네. 네. 아,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도 일 보다가. 아, 네. 옛날에 그 보리차? 보리차 알아보세요.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운동회 하면 던지던 모래주머니. 홍주머니. 홍주머니입니다. 네. 박터 트리기 할 때. 네. 뻥이고요. 뻥이고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콩주머니. 뭐 여과제? 여과제 아니면 네. 뭐 진짜 보리차 티백 같은데 예전에 보리차 많이 끓여먹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활성탄입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로 숯이죠. 숯가루. 숯. 숯을 넣으면 더 껌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이 질문을 뭐 업체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중에 파는 뭐 어학 수족관용 활성탄이 제일 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쓰니까 수족관용 활성탄을 쓰면 담수 해수 공용이거든요. 해수도 그걸로 한끗 차이가 나고 담수도 한끗 차이가 나요. 예. 일단 어항이 약간 뜨는 느낌이다. 약간 뿌옇다. 환수를 해도 그게 안 잡힌다 할 때는 아마 고수분들은 이거 다 활성탄 쓰실 거고 수족관들도 다 쓰고 계실 거예요. 네. 이 활성탄을 쏘면 그 미세하게 뭔가 몰랐던 그런 건 잡히고 그때 말했잖아요. 해수가 이상했고 네. 이 석자 이게 이상했는데 네. 잡혔다. 네. 바로 다음날 왔을 때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활성탄이. 네. 대신에 활성탄은 소모품이에요. 저는 2주 단위로 갈거든요. 2주 단위로 뭐 어떤 것들은 한 달 단위도 있는데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어디?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과기에요? 여과기에요. 물을 흐르는 곳 거의 다 되죠. 네, 여과기 어디에다 이렇게 두면? 저는 물을 흐르는 곳 외부 여과기로 흐름 지나가는 거나 썸프 있는 수준의 썸프 아래 이렇게 놓죠.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죠. 예, 별거 없네요. 네. 예, 넣으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넣을 생각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잡지만 급하게 손님 초대를 해야 된다. 손님이 와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게 있어요. 예. 뭐죠? 아, 알죠. 저희 예전에는... 촬영 전이나 예. 이럴 때 쓰는 거. 그 프리츠 제품의 클래리파이어 맞죠? 네. 요거 있습니다. 네. 요게 뭐냐면 네. 이거 하다 보면 광고 같이 되는데 이게 뭘 해주냐면 밑에 떠다니는 분진을 흡착을 해서 슬러지로 가라앉혀줘요. 여과기에 빨아들이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산소가 많이 써야 돼서 농도보다 많이 쓰거나 산소가 거의 없는 수조에서 쓰면 산소 부족으로 생물 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써야 되는데 일단 요 두 가지로 저희는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 집이나 뭐 여기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할 때 물갈이 하고 막 그래도 더 안 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 3시간 정도 시간 있다 하시면 써보세요. 네. 그럼 예. 이거는 한 3, 4일 정도 시간 있을 때 활성탄 먼저 쓰시고 저희는 같이 써줍니다. 예. 그 이제 좀 질문이 생긴 게 뭐 예를 들어 요런 걸 넣었을 때 지금까지 어쨌든 물이 잡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왔을 때 요런 걸 쏘면 물이 깨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일단 안 깨져요. 아. 활성탄 쏘서 깨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사기입니다. 아니면 어항용이 아닌 뭐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이런 수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요 활성탄으로는 물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깨진 걸 잡아주죠. 네. 그리고 정말 좋은 활성탄의 기능이 또 있어요. 이 물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조나 여러분들 막 약도 많이 쓰시잖아요. 백점 약도 쓰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를 원상복귀 시켜줄 때 가장 좋은 게 활성탄입니다. 흡착을 다 해줘요. 잔류했던 뭐 약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쫙 빨아준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좀 주기적으로 써줘야 될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면 돼요. 예, 써요. 이거에 그거를 다른 거 아시는 분들은. 근데 웬만하면 잘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네. 대단한 팁은 아니지만 네. 얘기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병이 돌았던 수조가 있다. 병이 크게 돌았다가 약을 쓰고 난 수조는 한번 싹 비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활성탄도 이렇게 꼭 해줘요. 그거 차이 전후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못 볼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한테는 티가 안 나거든요. 백전장이 강했으면 녹는 산호나 뭐 수초가 있어요. 농도가 셀 때, 녹는 뭐 약품 농도가 셀 때 그러면 확실히 이게 빨아들였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신다.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요. 활성탄과 함께 이런 클래리파이어 이런 제품들 요거 트위치 말고도 다른 데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수질 청정제라고 할 건데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네. 괜찮다. 이 수질 청정제 클래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정도 4시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 평소에도 깔끔했던 것처럼 네. 원래 깔끔하겠지만 예, 예. 그 타이밍을 항상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예, 예. 손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요 제품 같은 거 마지막으로 만약에 쓸 때 쓰신다면 넣고 나면 물이 뿌려져요. 예, 예. 약간 탁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뭐야? 근데 한두 시간 기다려보세요. 꼭 기포기를 하도 충분하고 그러면 그 탁해졌던 게 쫙 맑아집니다. 보셨죠? 예, 뭐 이건 많이 봤습니다. 이 클래리파이어. 근데 활성탄은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알았죠? 제품은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품 겉면입니다. 옆 나라 거거든요. 옆 섬나라. 예. 그래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요. 예. 저희는 이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이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저희는 판매하지 않아요. 예. 네. 인터넷 최저가로 예. 사면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걸 써주시면 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맑고 투명하게 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팁을 팁 아닌 팁? 네. 그쵸.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미 오래 하시던 분은 아시고 네. 그리고 생물이 있는 수조이기 때문에 분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비비고 먹었다 뱉고 배설물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그냥 보시다가 한 번씩 기분 낼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쨍한 거 보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좋죠. 그건 약간 떼뱉은 것처럼 인정. 예.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이런 방법 써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고정 덕후로 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도 또 배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요. 저희는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쿠아 대담 6편으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제 뭐 7편, 8편 계속 이어나가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진짜 거의 95%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 미리 연락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꼭 미리 연락 주셔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또 촬영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고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7편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예고. 네, 7편 예고. 네. 마우스 브리더 알아요? 집에서 생긴 네. 귀여운 애들. 네, 다양한 타입을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타입? 네. 다 달라요. 크게 뭐 세네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재밌을 거... 저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7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대담 6편의 애니멀로TV의 테드! 기자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